나르시스트 피해자에게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건 나르시스트가 옆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번 나르시스트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를 준 나르시스트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후에도 인생에서 마치 자석처럼 나르시스트들이 귀신같이 달라붙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르시스트 피해자가 되면 마음속에 하나의 압박감, 강박관념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감, 강박관념이란 나르시스트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 피해자의 마음에 나는 저들과 달라야 해 라는 게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어른의 나르시시즘을 보게 되면 나르시시스트의 극도의 이기심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더더욱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반감은 자신을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반대 방향으로만 달리게 만들어서 너무나 엄격하고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반듯하고 또 이익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희생적이고 강직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격이 되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고 혹사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자신의 마음의 통증조차 무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 너도 나도 맛있는 것을 하나씩 먹고 있을 때조차도 나르시스트의 피해자는 어색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걸 불편해 한다던가, 먹고 싶은 걸, 갖고 싶은 걸, 갖겠다는 말이나 가지려는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기색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마치 잘못된 거라도 되는 듯이요. 그들의 이러한 심리에는 그들이 살아오면서 본 나르시스트들의 불의를 보며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그 잔상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잔상들에 대한 반감이 그들로 하여금 너무 자신의 이익과 이득에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르시스트 피해자의 마인드는 나르시스트 피해자로 하여금 살아가는 내내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조차 이득을 보고 콧구멍을 받고 기뻐하는 때에 나르시스트 피해자는 소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고 모든 것에 초연한 듯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과거 반감을 느끼게 했던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잔상이 피해자의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행복이나 기쁨을 보통 사람들보다 적게 느끼게 한 것이죠. 자신의 이익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는 상관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의식은 이후에 만나는 또 다른 나르시스트들이 달라붙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르시스트란 존재는 한 시기에만, 특정 시기에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나르시스트는 얼마든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르시스트를 단지 악마라고만 생각해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며 퇴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통찰하고 영혼의 몸집을 키워가면서 나를 비웃고 이용하려는 존재들을 작게 만들어 영향을 받지 않는 데서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동화 걸리버 여행기로 예를 들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인들이 걸리버의 몸을 묶으려 하고 별짓을 다하려 해도 결국 걸리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걸리버에게 온갖 꼬지람과 괴롭힘을 일삼지만 그것은 걸리버에게 기껏해야 살짝 따끔거리는 정도만 될 뿐입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르시스트를 드라큘라 내지는 악마처럼 생각해서 무조건 피해야 상책이다 내지는 두려운 존재로만 몰아가면 더욱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럴 게 아니라 자신을 통찰해서 자신의 영혼의 몸집을 키우고 걸리버처럼 마음의 몸집을 키우면 당신을 괴롭히는 나르시스트들이 아무리 덤벼도 당신에게 타격이 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들은 살면서 언제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은 본능적으로 아무에게나 정책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도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뽑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득도 챙길 줄 모르고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나르시스트는 귀신같이 달라붙습니다. 자기 몫을 챙기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대개 남의 몫을 마련해주는 일에는 자신을 희생하려는 성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후에도 또 나르시스트를 만나 반복적으로 똑같은 피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진저리를 치며 나르시스트와 손절을 하고 또 다른 인간관계를 했음에도 알고 보니 그 인간관계조차 나르시스트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손절을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지만 이번에도 역시 상대방이 나르시스트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르시스트와의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저 당신은 스스로가 인복이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뒤에서 흉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당신이 자기 몫을 챙기는데 어색해하고 그것을 알아본 나르시스트가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스캔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상대와 자신의 서열을 매기는 데에는 도가 터 있다고 봅니다. 이 본능적인 스캔에는 해박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동물들이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러한 본능적 스캔에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동물적인 감, 기만 존재하면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기만 느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를 가지고 나르시스트는 소위 만만한가 아닌가를 간파하고 당신을 순진한 사람이라 간파하면 당신을 생선 속살을 발라먹듯 발라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르시스트 피해자인데 앞으로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갖고 있던 지금 갖고 있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소위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의식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허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나르시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나르시스트의 피해자는 인생을 너무 극기 훈련처럼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이 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헌신적이고 엄격한 삶을 살며 에너지를 쓰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향하게끔 조종하고 싶어 당신의 뒤에서 침을 흘리고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유리하게 지키는 방법에는 너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너무 엄격하게 이끌고 가기보다는 때로 당신을 풀어주기도 하고 당신의 욕심을 스스로 이해하고 안아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몫을 챙길 때
당신도 그 중에 하나를 가져보면서 평범한 사람의 욕심과 평범한 사람의 이기심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실 나르시스트로부터 안전해지려면 평범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스트에 대한 반감이 있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나는 절대 나르시스트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지입니다. 그러나 뭐든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과 반대로 살고 싶다면 그 사람과 정반대로 달릴 것이 아니라 가장 중간 지점에서 평범하게 걷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정말 나르시스트가 싫고 나르시스트로부터의 피해를 많이 본,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라면 계속 손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작정 나르시스트 반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당신을 욕심과 이기심 따위 없는 초연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당신을 보통의 사람으로 허용하고 지지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 편이 훨씬 안락하고 안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